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광막하 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이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2장은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5절부터 이 샘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자, 이 샘나가 어떤 자였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권세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직이나 그의 영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국고를 막고 궁을 갖다가 다스릴 정도로 굉장한 직위를 갖고 있는 이 샘나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느냐? 1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관할하고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는 일에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집을 잘 관리할 청지기가 잘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 왕국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끔 되어지도록 그리고 16절을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디에서 죽을까 자기가 어디에서 거할까 이 자기를 위해서 묘실도 파고 자기를 위해 처소도 지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자가 나라가 온전히 국고가 온전하도록 케어해야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그를 말아서 싸서 공같이 던져버리시겠다. 그가 그 간직에서 쫓겨내면 내 지위가 낮아진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20절 이후로 보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이렇게 모든 그가 가졌던 권한이 전부 엘리야김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샘나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샘나와 엘리야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샘나가 유다 왕국의 모든 궁을 관리하고 국고를 맡고 하던 그것이 이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임하고 그 엘리야김에게 모든 정권을 주었을 때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이어대요. 유다 왕국 그 열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열쇠를 그 어깨에 둔다라는 건 그가 그 정사라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일곱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분 그 일곱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오직 모든 권세가 그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유다 왕국 이것은 바로 다윗의 집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샘나가 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모든 권세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넘어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집 유다 왕국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을 때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비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자는 작은 그룹 종지로부터 시작해서 항아리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윗의 집에 속한 유다 족속이 되어진다면 아무리 하찮은 작은 자일지라도 또 아무리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일지라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똑같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면 다윗의 집에 속하여서 유다 족속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바로 이 엘리야김에 속한 자라면 그의 후손이 되어졌다면 이 영광을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유다 족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열쇠 바로 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되어지고 유다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바로 그 유업을 얻는 그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샘나와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 샘나와 같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샘나가 이 왕궁 열쇠를 맡았던 자가 나중에 그 지위에서 떨어져서 서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푸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럼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관리하라고 한 집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에 떨어진 자, 그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샘나가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짓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가 충만해서 죽어서 자기가 묻힐 것까지도 준비한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에 관한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 샘나가 한 행동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내가 그 소출이 풍성하여져서 심중히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리고 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해서 그 부귀영화로 만족하면서 누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집이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관리하는 자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이 집을 잘 관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나를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그분 앞에 맡겨진 그의 집이 되어져 있느냐를 잘 돌아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2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이 말은 생명이 영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보다 중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서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잘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이 이 육의 생명보다 더 중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얘기는 의복은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벗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이 호흡 하나만 그냥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만물의 주권자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손 안에서 나를 맡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져서 내가 그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잘 그의 몸으로 그의 교회로 관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맡겨진 자가 되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는 자는 그 몸을 잘 관리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나를 잘 관리하는 자예요. 샘나가 유다 왕국을 관리하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바로 내가 내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고 소홀히 여긴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샘나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죽을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수르의 랍사게 같은 자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비웃고 나를 흔들어대도록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이 관리가 예수님 손에 있게 하지 못한 질책이 지금 이 샘날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잘하는 거는 성령께서 나를 관리하도록 그분께 모든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늘 의지하는 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엘리야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샘나의 권세가 영광이 그 직분이 엘리야김에게 다 넘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나를 맡으시는 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져요?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고 그분이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의 머리에 주인이 되어지게 한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또한 그를 돕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 통치권이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바로 믿음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된 나, 나에게도 그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바로 영혼들을 위해서 닫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이 되어지고 그 후손이 되어지고 그 족속이 되어진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진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인 예수 이름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고 작은 자나 큰 자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자, 우리는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면 열리고 매면 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도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뱀을 집으며 사단을 대적하여서 할 때 그 사단이 절대로 나한테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독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절대로 나에게 해할 수 없는 그 권세가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집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요.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되 절대로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과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그 다윗의 열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같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같은 능력, 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나타나고 여러분은 안 나타나나? 아니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무릎 꿇게 하신 내 아버지는 권세 위에 권세자 왕 중에 왕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국고를 맡고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맡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국고를 맡고 그 왕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그 권세, 내가 가진 그 능력,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내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진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님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샘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그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부자 아버지를 가진 내가 부여하셔야죠. 아멘.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노릇을 해요. 거짓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뭐예요? 동량해요.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나는 손에 가지지 않았어도 이미 가진 것처럼 부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권세가 내 권세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가지신 그 열쇠,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같이 살 때 그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보잘것없이 취급받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아는 자는 되셔야 합니다. 송명이 한 찬양곡이 나라는 찬양곡이 바로 그 귀한 찬양이잖아요.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져,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가진 자, 하늘의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 권세를 맛보고 아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엘리야김이 되어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하늘의 왕국인 유다 왕국의 왕궁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집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집을 잘 관리 못하면 샘나와 같이 됩니다. 내 안에 나를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옆에 주신 내 주의 영혼들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축복받은 엘리야 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